네, 오늘 도내 260여 개 전체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교실에 모여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때문인데요. 학교 생활을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코로나 세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아이를 태운 차량들이 시간 간격을 두고 하나둘 들어오고 아이 손을 잡고 걸어온 학부모는 운동장 한켠에서 유의사항과 안내문을 받아듭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4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실시됐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부분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로 진행됐습니다. 초등학교 생활도 예전과 동일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게 밝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부 학교에선 영상통화나 문자 확인 등 전면 비대면으로 이뤄졌는데 다문화 학생 등으로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꼼꼼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거친 뒤 진행됐습니다.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내용이라든지 또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대면 예비 소집이 어렵게 되면서 아동 소재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은 물론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소재는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소재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관리되도록. 올해 도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인원은 13,76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 소폭 증가했습니다.